맛있고 멋진 녹차의 밭에 환상들. 아유, 야, 야! 환상적인 풍경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죠. 뚱따당땅, 뚱따당. 아, 진짜 이걸 그냥 먹는 거야. 아우, 야, 특히나 많이. 그러네. 아유, 이것이 이 녹차 형이?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걸어가 봅니다. 오만복이 전남 보성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나가 볼까요? 우선 시작 전에 저의 마음을 고백할게요. 오만복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입니다. 어머나. 이런 게 있군요. 제 강아지들이 우리 부르는 것 같은데. 동네 제일 다 모였어. 동네 강아지들 다 모였어요. 왔어, 왔어.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형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바로 형님이라고. 박시랑은 군수 안에 있고요. 여기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어업이에요. 지금 쭈꾸미 작업이었어요. 아이, 잠깐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신대요? 지금 51. 69입니다, 69. 나이다 오면 또 이렇게 동생들. 제가 형이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뛰어들고. 바로 역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림이 많죠. 예. 아, 그리움이 가족 교류했을 때는 영상 통화 있잖아요. 영상 통화를. 아,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여보세요. 네. 아침 6시네 그냥 촬영 나오셔가지고. 제 누구예요? 이정영 씨요. 아, 바로 알아봐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 이렇게 떨어져 사시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과연 아내분의 대답은? 조금 속마음은 편한 것도 있고요. 편하다고요? 자유로운 영혼. 아, 자유로운 영혼. 걱정 많이 되실 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떨어져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먹는 거 걱정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계속 챙겨주니까 여기 예.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 이런저런 챙겨주는데 네네. 먹는 것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아내 마음이죠. 잘 먹고 있어요. 그런 할 얘기 없고. 알지? 어머. 아직도 연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다정하시네 정말. 떨어져 있으면요 다정하게 네. 돼요. 한번 떨어져 봐야겠는데. 떨어져 봐. 그만 하면 같이 사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으러 갔다 들어올 시간에 예. 같이 보십시오. 왜요? 맛있는 쭈꾸미 한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정훈 씨 흘려 안 듣죠? 자,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아, 전화번호까지. 봄 소식만큼 가슴 설레는 쭈꾸미 소식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봄 쭈꾸미 맛있죠.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 형님. 예. 취미 많네. 뭐, 등산 가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분인데? 패러글라이딩 하러 올라갑니다. 패러글라이딩이요? 아,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장비들이. 우리 회장님이 계시죠? 아, 형님 계세요? 예. 여기 한번. 알겠습니다. 예. 오만복이! 안녕하세요. 올리시면 되는 거죠? 올리면. 놀라셨어요. 올리고. 예! 이런 거야. 뭐, 제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대신 잠깐만요. 올리는 게 좋아드리니 저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이겼습니다. 아야 오만복이. 아, 회장님의 승낙을. 자,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주월산인데요. 벌써부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우, 이거 장비가 꽤 무겁네. 오, 야, 주월산. 예. 예.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예, 공수부대 출신이라 온몸이 덩기시겠네. 바람이 좀 센 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패러글라이딩을 좀 아세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땅에서 발 떨어지면 무서워하는 분이 이정용 씨 아니에요? 자, 이분이 패러글라이딩 강사일도 하시는 고수이신데요. 저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어쨌든 건데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끝까지 내가 네. 지금 당장 뜨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 만복이도 네. 어차피 떠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내릴 때까지 오마법 싹 끝내드리세요. 아, 그 위에서 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오만복이 화이팅! 화이팅! 자, 모든 것은 준비됐습니다. 아, 된 거 맞아요? 긴장되더라고요. 오! 떴어.
가볍게 성공했는데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바람도 좋고 베테랑과 함께하니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확실히 뒤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럼요. 자, 오마무기를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 이 얘기를 하늘 위해서 하셨어요? 아, 진짜. 저는 지금 공중에서도 오마무기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계속 접고 있습니다. 다리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만보기가 올라가요? 하늘에서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진짜 색다른 기분이었겠어요. 아 정말 저 혼자 하기 너무 아까웠어요. 와. 온몸이 짜릿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자연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부터 오만보기맨과 함께 보성의 시원한 풍광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잊혀지지 않은 경험을 하고 무사히 착륙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것이 꿈꾸다 내려온 것 같아요, 꿈꾸다가. 어떻게 됐어, 이제 나? 이거 나도 궁금하다. 아, 맞아, 아까. 자, 과연 만보기도 올랐을까요? 12,740. 아까 얼마였더라?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아니 위에 계속 저기 있어, 동동동동 했어. 좀 늘어났어요. 예,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쭈꾸미 앞에 들어오는 시간에 예. 입하라고 지금 써요. 입하셔야지. 좀 드신다고 남겨놨죠. 아유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네. 야 힘이 기가 막히네. 아유 장없이. 우와. 오 크기가. 야 크기가 진짜 크더라고요. 아이 빨리. 아 근데 힘 보세요. 우와. 나 지금 엄청 납니다. 아 낙지도 있어요? 우와. 아우 낙지 봐 이거 보성 낙지 녹차 먹은 낙지 아니 녹차 먹은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예예 청정정 낙지 보성 낙지입니다 아우 얘네 그냥 힘봐 힘 아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1년 다 되는데 찐한 대우를 받는 건 이게 보성이라 처음입니다 눈물이 나올라네 눈물이 나올라네 가시죠 세워 드릴게요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쭈꾸미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쭈꾸미야, 미안하다. 먹어줄게. 오, 또 요즘 진짜 맛있을 때잖아요. 예, 제철이에요. 맛있습니다. 말캉말캉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머리는 뜨겁습니다. 해산물은 대가리가 진미잖아요. 고소하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 맛은 뜨겁던데. 그렇죠. 고민거리가 뭐예요, 형님? 2, 3년 안에 집사람도 데려오고 애들도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떨어져 지내시니까 제 꿈이 그거예요. 야, 형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아, 아우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살이라도 젊어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알지. 저는 자주 먹으니까 예. 많이 드시고 예, 꼭 오만 보게 성공하시기. 기력 보충 제대로 하셨네. 형님.